내가 봤을 때는, 응? 지금 이 사람하고, 사네, 안 사네 소리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첫째는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 성향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이 쾌락에 빠져 있는 남자야.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정신적으로 관계든, 무엇이 됐든 간에, 이 사람이, 일반적인 부부의 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는 것보다는, 뭔가 남들하고 틀려요. 틀려서, 이 사람하고, 평상시에는 나한테 순종적이야. 내가 오라는 거다 맞춰줄 수 있어, 이 남자가. 하지만, 뭔가가 똘이 되고, 뭔가가 미쳐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좀 이상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나는 좀 미쳐 있다. 그리고 올해 운수가, 그러니까 내년 들어서는 운수도 그렇지만, 올해 운수도 그렇지만, 이 사람하고 나하고, 나하고 사니 안 사니? 나하고 못 사니 사니하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형국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남자는 그럴 마음이 없어. 나 혼자만 지금 그럴 마음이야, 내가 봤을 적에는. 이혼하고 싶어요. 뭐 때문에요?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해요,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변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는 또 무슨 사건이나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순종적이야. 근데, 말씀드려도 될지. 사실은 제가 몇년 전에 남편이랑 이렇게 남편 친구들 다 이렇게 동네 친구들이고 해요. 지역 동창이고. 그래서 술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제가 실수로 술이 너무 취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인 줄 알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눈 떠보니까 이제 거기더라고요. 어디? 모텔이요. 근데 진짜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저 자신한테 너무 충격을 먹었고, 남편 후배한테도 너무 민망하고, 그 사람도 그랬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알았거든요. 근데 뭐 지금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배하고도 여지껏 잘 지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그게 마음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자리를 안 가지려고 저 나름대로 수치심도 있고 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남편이 자꾸 이제 그런 모임 자체를 만들어서 자꾸 저를 술을 먹이고 자꾸 빠져요.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사람 자체적으로 성향이 평상시에는 멀쩡한 사람이야. 쉽게 얘기하면 평상시에 멀쩡한 사람인데, 그게 술을 먹으면 사람이 또라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술 먹다가 또라이가 되는 건 아니야. 한잔 먹어 또라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나한테,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카타르시스, 혼자 쉽게 얘기해서 쾌감을, 자기가 쾌락을 쉽게 얘기해서, 나하고 관계를 맺어서 받는 쾌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쾌감을 좋아하는 사람 같고,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자꾸 나는 이 자리가 지금 나한테는 처음이라고는 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이게 처음은 아니라 그래. 그 전에도 있었다. 근데, 내가 자꾸 얘기를 한번, 그냥 나한테는 그 얘기만 하는데,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라 그러시거든? 왜냐면, 이 사람의 성향이 자꾸 이러는데, 자꾸 나도 이러다가 내가 어느 날내 게임에 빠져서 나도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김 씨에도 지금 본인 기준님이 산다 안 산다 말에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지금 이 남자는 헤어질 마음이 없어. 맞아요. 왜냐면 이 남자는 너를 너무 사랑해. 너를 너무 집착하고 좋아해. 너의 다른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 너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싫어해야지 헤어지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평상시에는 나한테 뭐, 내 친정 식구든 남한테 너무 잘할 거야. 네. 근데 그게 뭐예요? 하지만 단 한 가지, 그게 하나가 문제인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못 고쳐. 아니, 근데 그 흔한 야동 같은 것도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꾸 저를. 본인이 망가지고, 본인한테 집착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나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걸 했을 때 나한테 뭔가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나한테 연관성을 주고 자꾸 나한테 무언가를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자꾸 내가 이 사람이 좀 틀려있게 보이기 쉽고 남들한테는 저 사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모르게 갖고 이게 자기만의 변태성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 사주의 이중성, 양면성이 있는 사주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여?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안 죽여. 꼭 착한 사람이 사람을 죽여. 멀쩡한 사람이. 근데 이 사람도 아주 잘할 때 너무 모든 걸 다 잘해. 한 가지만 못해서 나만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이거든. 중요한 건 증거를 잡아. 정말 안 살고 싶으면. 그 증거를 잡아. 그거 이혼하지 않는 이상 이혼하기 힘들어.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신물나요. 너무 소름 끼치는다. 이게 지금 좀 나한테는 한 번이나 얘기하는 이게 좀 처음이 아니야. 한 번이었으면은 그럼 이주가 그냥 넘어갔어. 그냥 살을 한번 실수도 할 수 있게 내가 착각했겠지 할 수 있겠지만 의심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몇 번 계속 이런 경험을 나한테 계속 주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거든. 네, 창피해서 여기 와서 사실 결국은 증거를 잡아야 돼. 그 나는 안 서는 게 맞다고 봐. 이런 사람은 살아봤자 이 성향이 안 바뀌어. 이게 바뀔 것 같아? 바뀔 것 같냐고. 병원 같은 데를 좀 데리고 가봐야 되나. 정신병원이 내가 보기 문제는 아니에요. 병원 간다고 해서 이 정신적 이게 망상이기 때문에 이게 망상병이기 때문에 잠깐은 주춤은 해. 네. 대주가. 네. 근데 김씨 기주야 잠깐은 가만히 있어도 시가 되고 때가 되면 또 미쳐갖고 또 이지랄을 또 하니까 잡놈 잡년 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남편이 이제는 남편 같지가 않고 진짜 증거를 잡아야 돼. 증거 이 사람하고 관련된 증거를 잡아서 내가 그거를 풀어내야 네네. 그다음에 김씨 기주가 살든 안 살든 이 사람을 잡든 잡들이를 하든 안 살든 네네. 아니면 어떤 결과를 줄 수 있는데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네네. 이 사람이 절대 겁 안 먹어. 이거 갖고 그럼 경찰서 간다 그래. 네가 나를 지금 성폭행하려고 그랬다고. 사람들 앞 집단 성폭행하려고 그랬다고. 네. 증거를 자꾸 움직여야 돼. 그래야지 네. 그때서 정말 네가 살든 안 살든 이 남자가 바뀌든 안 바뀌든 그때가 해결할 수 있지. 지금은 말만 해봤자 난 그러지 않아. 딱 잡아 될 거고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럴 거고 계속 너만 미친년 만들고 너만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무언가를 얘기를 했을 때 답을 찾는 것보다 증거를 잡는 게 중요해. 증자가 없잖아. 왜냐면 이 사람이 내가 얘기했죠. 남한테 정말 최고의 와이프로 만들어. 정말 내가 김씨 기준만 최고로 보는 사람 만들기 때문에 우리 대주가 양면성이 있다고. 겉과 속이 틀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참 말로 표현하기가 애매모한 거지.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증거를 잡아서 네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그랬다. 네가 나를 어떻게 해야 돼? 증거를 잡아서 그거를 정말로 용서 서류 갖고 있어가 그거 갖고 무릎 꿇고 지가 정말 용서를 빌어서 정말로 내가 살고 싶으면 그때 정리하고 그 증거를 갖고 살든지 아니면 죽어도 못 살겠다 그때 이거는 하든 내가 보는 절대 안 해준다 이거죠. 계속 이런 사건 계속 만들 거야. 계속 뭔지 모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해결을 봐야 됩니다.